스승님 감사합니다.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저 베이비부머의 역할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교육과정부터 사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베이비부머는 사회의 연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 두 가지 지도자의 역할과 사회 연구원의 역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자세히 풀어주십시오. 지금 베이비부모들이 전부 다 지천명으로 다 들어왔죠. 지천명으로 들어오면 그때 손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연구원이 돼야 되죠. 진짜 연구원이 되는 게 지천명이 돼야지 사회연구원이 되고 정치인이 돼요. 응? 우리가 40대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정치를 배우는 거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. 50대가 돼야 저 정치인이에요.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 내가 다 갖춘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. 이제 50대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자 연구원이자 지도자들이잖아요. 그러면 30대가 지도자가 된다? 너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배우는데 이 사회 어떤 환경을 니한테 준 거지 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. 회사에서도 나는 30대에 뭐가 성과 올렸다고 대접받은 사람 있죠. 난중에 대해서 두드려 맞아 널찌거든요. 응? 그거는 네가 성과를 올린 그 자체도 네가 네 공부지. 그는 성과로 생각을 했다면 너는 조금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어간 늘 쪄요. 성과조차도 나는 공부한 것이 되니까 이걸 잘 정리해가며 내가 겸손하게 또 배워야 되는 거죠.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 너는 툭 떨어지거든요. 이런 거죠. 그래서 이 지금 50대가 되면 이 사회 연구원이 돼야 되고 손발로 뛰면서 지금은 경험을 할 때가 아니고 경험은 40대까지 끝나는 거예요. 50대는 연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50대가 딱 되면은 뭐가 차이 나냐? 너한테 가지고 있는 힘 30%를 걷어요. 지천명이 되는 나이가 딱 되면 너가 40대까지 힘을 가지고 뛸 수 있는 힘을 30%를 자연에서 걷어요. 희한하게 표나 49하고 50이 힘을 30% 걷어요. 그래야 날뛰지 않지. 그런데도 날뛰면 어떻게 되는? 인자부터 다쳐요. 날뛰면 힘을 30% 걷었는데 전에처럼 그렇게 내가 힘쓰려고 하다가 이제 다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이제 50대부터 많이 이렇게 다치는 이유가 힘을 꺼졌는 줄 모르고 전에처럼 힘쓰는 거죠. 힘쓰는 거는 조심하고 인간 지혜를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지천명이 되는 어른들입니다. 근데 이제 50대 돼갖고 나도 아직까지 봐라 나도 힘이 있다 이러고 힘 있는 일을 달라 그러면 그 가서 일하다가 다치는 거예요. 이게 사회 연구를 하고 지적인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래 되는 거죠. 근데 연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. 사회는 이 바탕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성장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의아해 하는 거예요, 이 말이 지금. 나이 든 사람이 뭐 연구하는 젊은 사람들이 연구하지.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연구원이 안 됐어요. 연구원 되기 위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중이죠. 이제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지 말으니까.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할 일을 못 찾아서 그렇지. 할 일을 찾으면 그 일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. 그 뭐라 그러나 힐링 힐링 되는 거 이런 거 되는 것이 이게 제일 힐링 되는 것이 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
그 어디에 꽝에 놀러 가는 게 힐링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. 근데 제일 내가 이 힐링이 되는 것은 내 할 일을 찾아서 그걸 할 때 힘도 안 들고 재밌고 막 이 내가 즐겁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게 좋은 힐링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자기 할 일만 찾아봐요. 여행 안 가요? 그게 인간이에요. 이제 내 할 일을 못 찾아갖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막 휙 바람이나 쉬러 가볼까 막 이러는 거지. 그건 헤매는 중이에요. 그래서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. 국민들이 헤매면 말이죠. 어디로 뛸 줄 몰라가 뛰는 게 전부 다 돈이 전부 다 거기서 다 녹아나는 거예요. 국민의 에너지가 지금 그렇게 소모되고 있는 거죠. 그것도 그렇게 소모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메뚜기 뛰듯이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턱수 삼아가지고 그걸 또 돈 빼먹느라고. 지금 사회가 이 판입니다. 국민들이 답답해서 미쳐갖고 쫓아다니는데 그걸 턱수라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그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사업이라고 지랄더라고 앉았으니까. 장사치들이 그러는 거예요. 지금 후천시대가 온 이 시대는 사업가가 나와야 되지 장사치가 나오면 안 되죠. 그래서 깜비고 멸시당하는 거예요. 장사치는 잘났다고 껍적대면 멸시당해 국민한테. 예? 사업가가 되면 존경받고. 지금은 사업가들이 돼야 되지 장사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.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다라는 것은 나이가 돼서 진짜 연구원이 됐다라는 소리죠. 연구원이 돼서 나이가 됐다 이래 되는 거지. 내가 연구를 못하니까 연구를 안 하는 거지. 연구원은 50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연구원도 되고 사회를 이끌어주는 분들도 되고 이 사회 어른도 되고 이 사회 정치인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30대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. 30대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, 사회 어떤 환경을 내한테 마련해 줬으니 여기서 열심히 성장하는 중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가 됐어요?